거기 잠깐 멈춰 baby 자꾸 눈이 가네 레이디 너를 볼 시간 난 홀린 듯이 끌려가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Hello, Sun Peers. We are 하나, 둘, 셋 Fantastic! 안녕하세요, 팬덤입니다. 네, 저희가 쇼케이스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저 아직 차트 진입을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꼭 차트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저는 동물농장에 한번 리얼리티. 동물농장. 리얼리티 아니에요? 리얼이죠. 리얼이죠. 리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나온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제가 또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동물농장에 꼭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동물농장? 귀여운 이유네요. 재밌다. 아, 귀여울 것 같아. 주 월드. 예. 농장? 네, 저는 일단 신원형과 왜 잡아먹으려고 그 다음에 후이형 잡아먹으려고 물건이라고 네, 그 다음에 홍석이형 이렇게 3명 네. 아, 잡아먹으려고? 이유 일단 신원형과 함께라면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후이형 되게 통솔을 잘해서 네. 4명밖에 없는데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정리할 수 있고 홍석이형은 이제 나무 같은 걸 다 홍성이 일꾼. 네. 저는 정리하는 사람이고. 네, 거의 새로운 국가를 만들지 않을까. 장난감이죠. 네. 아, 네. 재밌다, 재밌다. 웃기다. 내 집 이렇게. 네. 내 집 같이 죽자고. 다음에 한번 가요. 리얼리티 한번 찍으러 가요. 혹시. 네. 아, 무인도로. 큐브의 법칙 해가지고. 좋네요. 네. 펜타곤의 법칙. 좋습니다. 좋네요. 네. 걸레가 없다면 괜찮아. 네. 저는 제가 몸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던이랑 왜요? 궁금해. 왜냐면 제가 던이랑 룸메이트인데 이 친구가 오늘만 살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그 좀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를 못하는 편인데 가끔씩 던이가 하는 거 보면 너무 자유롭고 너무 개방적이어서 아, 나도 던이처럼 좀 놓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던이랑 몸을 보고 싶어. 너 놓고 살아. 진짜 정신 놓고 살아. 오늘만 살면 되려가지고. 아니에요. 나 항상 열심히 사는 그런 모범생이기 때문에. 정신 못 차려. 아니 약간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막 어떤 고민이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하고 빨리 포기하는 스타일이야. 포기. 아니 근데 되게 아니, 고민이 있어. 없는 성격이 있어. 어. 되게 축복받아. 약간 그런 느낌. 저 고민 많아요. 고민 되게 많잖아요. 안 그래 보이는 것도 축복이야. 아, 안 그래 보여. 아, 사실 그게 고민이. 안 그래 보이는데. 이게 몸 바꾸는 거 아니야? 아, 몸 바뀌면 생각도 바뀌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머리가 있으니까. 네, 뇌도 있으니까. 그거 역시 똑똑하네. 오케이, 오케이. 감이 오지. 아, 바로 감이 오. 내가 그랬는데. 펜타곤 팬. 예. 펜타곤 팬인가 왜요? 진짜 주인. 저는 찰리푸스의 그 We Don't Talk Anymore라는 곡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노래 너무 많은데 저는 펜타곤 유아라는 노래 되게 좋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 여기 앞에 있는 후이 형이 만든 노래라서. 제가 후이 형 부자 만드는 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몸길 바라 모르겠네. 좋네요. 감사해요. 네, 저는 약간 일본 사람, 네, 일본 가수인데 시미즈 쇼다 상의 드림입니다. 좋습니다. 시미즈 쇼다. 제가 불러주세요. 사실 도니 형이 평가 때 했었던 노래예요. 그 노래 진짜 좋죠. 도니 형이 좀 한번. 아니, 유튜브 보내주세요. 네, 그다음 넘어갈게요. 네, 저는 제이콜이라는 래퍼가 있는데요. 네, 제이콜 선배님. 제이콜 선배님. 제이콜 선배님. 제이콜의 저는 러브 유어즈 정말
노래를 좋지. 네, 저는 최근에 존 레전드님의 펜트하우스 플로어라는 곡에 진짜 푹 빠져서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위켄드님이 네, 맞죠. 앨범이 나왔는데 거기 수록곡 중에 Die For You라는 노래가 있는데 너무 좋아서 진짜 하루 종일 듣고 있어요. 널 위해 주고 들어가 Just Die For You. 아, 널 위한 밤. 네, 저는 나이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펜타곤의 고릴라라고. 지났죠? 네. 사실 저는 태희 선배님의 사랑이 왔다라고. 아, 맞아요. 제가 요새 연습하고 있는 노래기도 하고 되게 좋아해서 많이 들었어요. 요새. 네, 저는 요즘 엘라 피츠제럴드의 미스티라는 노래. 아, 저 그 노래 알죠? 네, 네. 네, 굉장히 제가 좋아해가지고 항상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성시경 선배님의 더 아름다워져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굉장히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즐겨 듣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네.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은 이제 제 외장 하드들인데요. 두 개 있는데 1테라짜리랑 500메가짜리인데 제가 곡을 쓴 지 이제 2-3년 정도 됐는데 그간의 작업물들이 다 들어있는 잃어버리면 정말 정말 큰일 나는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네, 저는 제가 요새 게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가장 좋아하고 그 안에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제 컴퓨터가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제게 가장 소중한 건 저희 멤버들이죠. 내가 멤버이냐? 리더가 저희를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의 그냥 물건이라고 했나요? 아니 근데 형 네,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멤버들입니다. 어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실 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미니앨범 쇼케이스를 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우리 멤버들이 엄청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껴서 다시 한번 저희의 팀워크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희 미니 앨범 1집. 야. 9CD. 저희 일단 저희가 처음 같이 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그냥 저희가 처음으로 내 첫 앨범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직접 쓴 노래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제 사진이 거기 포토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한테 가장 소중한 물건은 팬분들이 주신 편지랑 쪽지 같은 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연습생이 된 이래부터 지금까지 주신 자그마한 쪽지나 편지를 다 모아서 저희 공간에다가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소중한 물건은 팬분들이 주신 편지나 쪽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가장 소중한 물건은 반지. 왜요? 비싸서 솔직히 야 그래 그럴 수 있어. 저는 이게 진짜지. 진짜지. 미안하다. 저한테 가장 소중한 물건 제가 피규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 아이언맨 피규어 가장 소중하게 이러고 있는데 더니가 한번 망가뜨릴 목을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신원이는 제 아이언맨 USB 손가락을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약해. 제가 다 용서했어요. 그 정도로 멤버들 사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때 베개에다 덮는 그 수건을 제가 그거 좀 버려라. 진짜 제발요. 제가 굉장히 그 잘 때 잘 때 그 촉감을 되게 중요시해서요. 안마가? 아니요 얼마 전에 빨았어요. 근데 이모가 많이 갈아줘서. 제발. 근데 그 다른 수건 말고 해졌어요. 그 수건이어야만 해요. 그 수건이 되게 보들보들해가지고 참 저. 뭐? 맨날 똑같은 수건이었어. 야, 뭐 빨고 근데 그래도 또 그걸 또 빨아야 되잖아요. 맞아. 또 빨고 또 말고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잠을 설쳐요. 대체할 게 없어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잠을 설쳐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수건이 저의 굉장히
소중한 수명입니다. 빨리 가서 제 볼을 구비고 싶네요. 볼을 구비구비 하고 싶네요. 네, 유토입니다. 저도 약간 용원이 형과 비슷한데요. 저는 인형판 전에 부모님한테 받았던 편지 뭔가 제일 기억납니다. 와. 네, 사실 네. 아직도 나 갖고 있어요. 컴퓨터라고 했는데. 슬프다. 죄송, 죄송. 레전드 컴퓨터 반지. 네. 방송 안 하는 사람. 제게 가장 소중한 물건은 아마 제 휴대폰에 담긴 갤러리. 아, 네. 아, 우리 제가 한번 휴대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연락처도 별로 없고 뭐 중요한 게 없는데 그 사진 때문에 너무 아쉬웠어요. 사진을 잃어버릴까 봐 아마 거기 안에 있는 사진이 제일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해외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가보고 싶은 곳은 우주. 해외다. 무슨 소리야? 해외 안 가봤어. 아 일단 지금으로 하는 거야. 지금으로. 해외를 안 가봐서 무슨 소리야? 아무 말이 나는 것 같아. 네, 저는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니까 한번 신원이 형, 남구 형랑 같이 어디 갈까요? 영국. 더 그상하고 영국 좋다. 오 그래? 축구 더 갑니다. 진짜 갑니다. 네 근데 근데 지금 진짜 제가 말이 와서 저는 유토랑 후이 형과 함께 영국에 있는 축구장을 돌고 마드리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드리드에 가가지고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진짜 영국 맨체스터에 저희 사촌 누나 있는데. 오 그래 안부 전해드릴게요. 같이 가요. 안부 좀 전해드릴게요. 그래 자 네 저는 그 제가 싱가포르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멤버들이랑 같이 싱가포르를 꼭 가고 싶어요. 이유는 이제 싱가포르를 제가 가보고 나서 싱가포르이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날씨도 좋은 걸 알다 보니까 멤버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싱가포르를 그런가요? 그 이렇게 호텔인데 네 호텔인데 수영장이네 마리나 샌즈에 되게 유명한 이렇게 돼 있는 네. 수영장이죠 수영장 아, 밑에가 그 인피니티 풀이라고 200m 상공에서 하늘이 다 보이는 수영장이 있어요. 와. 같이 수영을 하고 싶죠. 와, 다 빨간 거고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의 사람도 있어요. 아, 사람도 있어. 재밌겠어. 아, 시우치도. 저는 중국. 아, 사실 우리 아직 중국 활동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그런 멤버들이 같이 좋아하세요. 아, 수고하셨어요. 얼른 갑시다. 앞에서 나라가 다 나오고 있어. 그런 데가 돼. 우주 나왔어요. 우주 나왔어요. 우주 나왔어요. 네, 저는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라는 곳에 예전에 제가 굉장히 로망을 갖고 사는 편인데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낭만적인 도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혼자서 그 낭만을 즐기러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자그레브 오시하세요? 아, 정말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세렝게티나 아프리카에 어울린다 사파리 초원 초원 네 초원 동물도 많은 곳에 대신 차 타고 마다가스카 같은 위험하니까 그리고 동물 이렇게 보면서 교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고 싶어요. 교감이거든요. 동물이랑 교감하는 막 사자예요. 하이디 사자 아까 동 이제 동물 농장 소년하고 후이 형 집 가서 해피랑 패키지 막 패키지 아 소년은 다른 거 진짜요? 네, TP. 어, 아, 네, 그러면. 저는. 네. 저는. 궁금한 스위스 가고 싶어요. 어? 제가 어렸을 때 가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 사실 너무 어렸을 때 가가지고. 근데 제 기억에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돼서, 같이 다시 가보고 싶어요, 스위스에. 와 정말 할 거 없다 이제 집 있잖아 집 맞지 정말로 할 게 없어 대전집 어머니는 아 그러면은 제가 저는 사실 유럽에 가보질 못해서 유럽에 되게 가고 싶은데 유럽 중에서 프랑스 독일에 가보고 싶어요. 슈바인 학생인가 독일 알아요? 슈바인 학생인가? 그거 독일 족발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 저 먹어보고 싶어요. 아 그거 맛있어요. 네, 맛있어 보여가지고 가서 네,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독일 나도 네. 가보고 싶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꼭 가보고 싶었던 가보고 싶은 곳 있냐 물어보면 항상 대답했던 데가 모나코인데요. 진짜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희 모나코에 있는 공주님 만나보고 싶어요. 네, 샬롯 카시라기 공주님이거든요. 아, 이거 맞네. 네, 진짜요. 샬롯 카시라기. 샬롯 카시라기. 아, 진짜? 네. 아니, 사실 공주님은 중요하시지만 저는 그 분위기가 항상 사진으로만 봐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네. 꿈이었어요. 저희 펜타곤 이제 곧 가미오즈로 여러분들께 돌아올 예정이고요. 앞으로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발전하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펜타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타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스틱. 감사합니다. 펜타곤이었습니다. 숨피 최고.